대표는 서머에서 만난다. 오픈모바일 소원 서번스타리고 이제 매경기 매경기가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통산주 개결승 진출 최다 스타리고 본선 진출 최다 경기 최다 승리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오연경기 한 경기만 더 이기면 베이스하고 뭐고 다 상관없이 오늘의 주인공은 오연경이 됩니다. 다 선수를 못한다고 했죠. 이묘한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여러 차례 경험했을 거거든요. 여기서 살아나는 법 또한 가장 잘 아는 선수가 이묘한일 거예요. 네, 이묘한 선수 높이치 달라지고 있어요. 오영정 두 경기 빙고 잊어야 됩니다. 오영정 이묘한이 지지 먼저 칠 때까지 절대 박치면 안 돼요.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2대0으로 뒤져있는 이묘한의 진영입니다. 자, 보라색 테란이네요. 자, 이묘한입니다. 그리고 이에마스터는 자, 프로토스죠. 오영종 진영이에요. 네, 일단 오영종 선수는 또다시 이번 맵에서 다크 템플러를 또 활용할 가능성도 큽니다. 어쨌든 테란의 앞마당을 가져가는 플레이를 시간을 늦추는 것, 예, 그게 얼마큼 중요한지 앞 경기에서도 나왔었고요. 네, 오영종 선수를 응원하는 어떤 대형 실사 응원도 나왔어요. 아, 예, 예, 어떤 이 뭐 이렇게 손가락 세 개 그려져 있는 이 뭐 이런 거 이렇게 응원도구 이면 선수 측에서는 많이 갖고 나와가지고, 야, 이 뭐 이면에서 오영종 선수 좀 밀리네 뭐 이런 생각도 좀 하고 그랬는데 아주 멋진 게 또 준비되어 있었네요. 그럼요, 더 힘이 나실 겁니다. 지금 오영종이 2대0으로 앞서 있어요. 자, 이것은 이면 선수의 진영. 이제 서플라이 디퍼 짓고 천천히 천천히 경기 준비합니다. 싸움 준비하고 있어요. 네. 이묘한 1경기 2경기에서 오영종 선수는 모두 이묘한 선수의 어떤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고 이묘한 선수의 흔들기에 걸려들지 않는 이런 그 자신의 성실한 플레이를 이제 자신의 플레이를 유지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좀 하당을 많이 잡았었잖아요. 근데 그런 플레이를 제일 해야 되는 맵이 사실 R포인트거든요. 예. 이묘한 선수가 예, R포인트에서 타이밍이 가히 환상이죠. 네. 자, 그런 막 그 타이밍 한 방에 박정석도 그대로 KO 당했거든요. 네, 약간 원팩 더블 이후에 프로토스가 어떤 뭐 트리플 넥서스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 그런 형태의 플레이를 했을 때 타이밍을 노리기에 임현 선수가 굉장히 잘하죠. 네. 이제 KT에 올리고 있습니다. 자, 오영정 성찬이 막 시작되고 있는 상황. 이면이 먼저 위쪽으로 병력을 보내고 있어요. 자, 이번 경기는 어떻게 마무리될지, 지금 오영종이 그냥 3대0으로 끝낼지 이면이 따라갈지, 따라가면 또 최종전까지 가는 확률도 높아져요. 자, 스냅은 넷스코어 올리고 있죠. 오영종 묘하게 정말 예, 오영종 선수가 전반적으로 정찰에다가 많은 투자를 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예, 지금도 예, 아직도 이제 조금 있으면 코어가 거의 완성되는 타이밍인데 여태 정찰 안 보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움직이네요. 지금 현재 모습으로는 아주 무난하게 출발을 하고 있고요. 네. 임유한 선수도 일단 그 오현수 선수의 본진의 어떤 게이트웨이 숫자라든가 아니면 로보틱 스포셜리티를 올리는 걸 확인하고서 예. 지금도 정찰을 보는 게 아니었어요. 오영종 선수 정찰 보는 게 아니고 이거는 상대를 혼란스럽게 좀 만들겠다는 거죠. 예, 생각을 이, 많이 하게 이끌을 그냥 막고 있죠. 그러네요. 예, 상대방이 정찰만 못하게 하는 거지. 저희도 치열한 몸싸움 안쪽까지 들어왔어요. 야, 근데 이렇게 해놓고 이묘한 선수가 슬그머니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그냥 원게이트웨이 사이버넷 픽스코어에서 사정거리 업그레이드만 돌아가고 있더라. 예. 이러면은 다른데 어딘가에 지금 파일런 소환해놓고 뭔가 지금 딴 건물 짓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묘한 선수가 좀 생각함직하거든요. 네. 예, 왠지 그 예, 프로브 한기 같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막 못 들어오게 하는 듯한 액션도 취했고. 그럼요. 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중 드릭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지금 어쨌든 사이버네티스코어에서 드래곤 사거리 업그레이드까지 하고 가는 걸 확인했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SCV가 또 가요.
예, 예. 하긴 일단은 예. 원팩 더블이 거의 확실시하고 확실시되고 있죠. 임유한 선수는. 그러고 보면은 예, 상대방 본진에 이렇게 보니까 파일런도 세기 아, 안쪽으로 재차 보냈는데 예. 로봇 예. 앞에서 바로 죽었거든요. 네, 로봇 스페셜리티까지는 예, 확인한 것으로 생각이 예, 예. 듭니다. 세 번째 파일런까지 소환하는 거를 이렇게 봤는데 아, 어쨌건 예, 임유한 선수가 저런 그림까지만 보면은 본진에 내가 그 SCB 그 그때 정도 타이밍에 본진에 파일런 세 번째 거 소환되고 있었고 원게이트에 사이버네틱스가 돌아가고 있었고 이런 정도면 뭔가 자원상 딴 데 몰래 검보로도 안 한 것 같기도 한데 이러면서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예. 네. 자 그러면서 이면 탱크와 함께 말이 한번 달려가 보죠. 위치는 대각선. 네. 뭐 이 정도의 견제야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고. SCB를 가봤더니 안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찔러보는 거죠. 네. 근데 너무 무난하죠, 지금 오영정 선수는 의외로. 옵저버 털이 가고 있어요. 예, 오영정 선수는 굉장히 무난하기는 한데, 예, 원게이트웨이 상황에서, 예. 저런 플레이로 테란의 FD, 빠른 더블을 절대 막을 수 없거든요. 자, 스파이더맨 개발은 됐고요. 자, 앞마당 쪽에 일찌감치 많이 심어놓습니다, 이묘한. 그렇죠. 예, 이러면서 이묘한 선수는 예, 무난하게 멀티 들어가는 거고요. 앞마당 들어가는 거고요. 오영종 선수가 굉장히 예, 평상시에 FD를 상대로 아주 강력한, 제일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 게 오영종이었는데, 네. 정말 다르게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 응급선. 예. 아, 스트레로 맞은 거 올리고요. 무언가, 무언가의 오영종만의 또 무언가의 한 방을. 일단은 뭐, 다크템플러를 예. 한번 보내보겠죠. 예, 준비하면서 굉장히 오영종 선수가 도사리고 있는 듯한 지금 현재 느낌 분위기만으로 봐서는 지금 임현 선수 출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FD 이후에 지금 무난하게 앞마당 자체도 지금 빠르고요. 네. 오영종이 별다른 뭘 하진 않아요. 예, 예, 임현 선수가 지금 매우 좋죠, 상황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오영종이 막힌 게 아니라 그냥, 예. 그냥 자기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오영종도. 현재 모습으로는 일단 옵저버 나오면 센터 쪽에 마인을 드래곤으로 제거를 하고 다크템플을 한번 싹 예, 밀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영종의 다템, 오늘은, 뭐, 영웅까지 가는 다템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은. 자, 이제 앞마당 서로 돌아가요, 곧. 예, 그니까 이 오영종 선수가 혹시 이 생각을 한 것은 아닐까요? 그니까, 예, 첫 번째, R포인트 맵에서는, 앞마당 멀티니까 첫 멀티를 테란이 먼저 먹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앞마당 멀티는 내가 다소 늦은 타이밍에 쫓아간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다크템플러를 확보해서 다템으로 시간을 벌면서 예. 두 번째 멀티는 최소한 내가 먼저 가져가겠다. 뭐 이런 정도 생각이 아닐까요? 지금 옵저버로 지금 예, 꾸준히 마인 보이면 지금 드래곤 한 기로 지금 그때 예, 그때 예, 제거하는 예. 모습. 이거는 맞네요. 어쨌든 지금 이 순간에 다크템플러로 트리플렉이죠. 예, 예, 그러니까 오영정 선수가 예, 생각해 왔던 게 이거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건 다크템플러 나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인 사신을 상징하는 다크템플러로 시간을 벌고 임유환 선수의 타이밍 러시 한 방만 맞게 되면 된다 이거죠. 그런데 임유환이 받으러 오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 또 투컴셋 예, 스캔을 양쪽에 다 다른 상태거든요. 네, 다템 부분에서 임유환 철저히 준비를 해봤을 거예요. 자, 저 뒤로 태우다 가는데 중간에 만나 진짜 교전 없이 그냥 예, 신경 안 쓰고 가죠 그냥. 오영종이 셔틀백을 바꾸면 지금 오영종 선수가 막을 수 있는 거는 다크템플러밖에 없는데 네, 오영종이 병력 셔틀방을 바꿔서 일단 수비로. 오영정 선수의 윌도를 이번에는 임현 선수가 네. 파악을 확실하게 했고. 역시 이 포인트인가요? 지금 타이밍이 네. 너무 좋아요, 임현 선수. 투컴셋 달고 이 타이밍에 이렇게 오면 말이죠. 자, 여기 네. 다탐 하나 내려놨는데 컴셋 둘인데 걱정 없죠. 투컴셋으로 이 타이밍에 이렇게 오면은 두 번 그 컴셋을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라 네 번이 가능합니다. 네. 시간 조금 끌면 여섯 번까지도 가능하거든요. 역시 임현 선수 상대로는 네. 조금 떨어지고 예, 다크템플러 시간 벌고 디플렉서스가 조금 무리였어요. 네. 자, 그래도 어떻게 전부 다 먹어 받아주고 있죠. 막아도 소용이 없어요. 지금 트러블 다 잃었거든요. 막아주니까 그렇죠. 이면 디플렉서스를 이면 계속 자살행위군요. 거기다가 예, 두 번째 멀티적 이미 취소했고요. 네. 임유한 선수가 준결승 때처럼 세 번째 경기에서 또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인가요? 임유한 선수 말. 자, 11시 취소했죠. 앞마당이가 있으나 많아져. 예, 알포인트가 예, 어떤 이 테란 대 저그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몰라도 테란 대 프로토스 전에 있어서만큼은 기본적인 면에 있어서 그렇게 다른 맥과 차이가 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맵에서는 임유한 선수가 정말 잘해요. 이제 언더웨이도 보이고
자, 트루키의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면서도 안마당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더 이상의 다크템플러는 나에게 안 통한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 프로토스의 의도 중에서 유일하게 어떤 허점이 되는 아킬레스건이 있다면 거기는 정확하게 찔러요. 네. 이면에서 경기하면 꼭 그런데 그 묘하게 이면에서 이면 선수 굉장히 세네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아 벌처가 안으로 들어있어요. 물론 받아주기엔 드라곤이 많이 있었지만 일단 묶였어요. 네, 사실 안마당이 날아갔다는 것만으로도 네, 야, 경기 자체는 이미 임유한 선수로 기울었어요. 네, 거기다가 임유한 선수도 안마당이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고 무리 없이 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경기는 거의 뭐 한 예, 7, 80% 정도 기운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럼요. 벙커 짓고 야 벌처의 탱크에 마이네 예. 이거는 예, 마지막 공격이죠. 예, 거의 힘들다는 거 알죠? 예, 택도 없어요. 네. 아, 지진! 예. 아, 알포인트! 알포인트! 진짜 2포인트 만합니다. 트리플렉터스의 약간 타이밍은 그대로 반통했어요. 네, 오영종 선수의 플레이는 아니, 생각 합직한 플레이였고 어떻게 생각하면 오영종이 알포인트에서 이런 식으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임유환 선수로서는 가장 예측하기 힘든 플레이였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라도 좋은 전략이라 사실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 그 유일한 약점을 정확한 타이밍을 찔러요. 네. 자, 임유환 첫 번째, 두 번째가 내어졌습니다만 언제나 변수가 되는 임유환에게 힘이 됐던 알포인트. 자, 그 맵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야, 이런 것도 준결승 박지호와의 경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도 분위기가 이랬어요.